lips, pale face, breathing in snowflakes, burnt lungs, sour taste.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보는 것에 진심인 편이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뭐 집에서도 그렇고 뭐 컴퓨터, 휴대폰 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영화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저는 만들기에 진심인 편이고요. 평소 집에서 캔들을 만들거나 메이커 스페이스에 와서 목공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덕질이고요. 대상이 작가든 아이돌이든 항상 진심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이야, 와, 오늘은 예사롭지 않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네. 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처음 오세요? 여기 처음 왔어요, 진짜. 여기 예전에 대통령 관사? 그러니까 쓰이다가 대통령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주무시는 그렇죠. 곳 머무시는 곳으로 쓰이다가 한 몇 년 전에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면서 시민들한테 개방됐어요.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도서관을 쓰고 있구나. 맞아요. 근데 너무 아름답네. 여기가 오래된 나무도 많고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고 건물도 사실은 예사로운 건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도 여기 안 와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꼭 한번 와보시라고 저는 강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첫 번째 손님부터 아주 에너지가 확 느껴져요. 느껴졌어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은영 박사님처럼 또 컨셉을 잡고 왔는데 저 그 아동복지의 신이 되고 싶어가지고 네. 좀 네, 느껴지시나요? 아니, 그 이상의 에너지가 느껴져요. 네, 좋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뭐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했는데 지금 20년째 그 초록산 어린이재단에서 지금 열심히 한우물 파고 있고요. 이성경입니다. When you met my eyes, I came close. 복지를 위해서 네.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원래부터 복지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제 학번을 공개를 하면 제 나이가 좀 날 것 같은데 네, 학번은 B 처리할게요. 네, B 처리해주시고 네, 몇 학번? 제가 9학번인데요. 네. 제가 네, B 처리하지 마세요. 네.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그 IMF 외환위기가 오면서 어떤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보니 취업할 데가 마땅히 없는 거예요. 특히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친구를 따라간 곳이 학습지. 네, 학습지 회사였어요. 가리키는 거는 또 이제 제 전문이라 가지고 또 아이들이 그때 당시 제 별명이 핑클 선생님이었어요. 네? 핑클 네? 선생님. 핑클? 거기에 핑클의 누구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좋았는데 너무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뭐 지금이야 뭐 회의나 이런 것들을 다 뭐 계좌 이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떤 부모님은 이제 회비를 이제 그 상 위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신 분도 계셨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상 위로 떨어뜨린다는 게? 이 학습지 교사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학생이고 내가 선생님이야. 자 이게 돈이에요. 자 이제 부모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돌아왔어. 자 큐. 이거 좀 알겠어? 석주야? 네. 어우 잘 가르쳤어. 이렇게 주신 거죠. 돈을. 좋은 부모님들이 더 많으세요. 근데 이제 걔 중에는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 경험에서 좀 상처로 많이 남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남들 퇴근할 시간에 저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야 가리키는 것들이 시작이 되니까 보통 10시에 이 일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편하게 갈 수가 없잖아요. 이동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 제가 제 거울로 봤더니 얼굴이 누렇게 뜬 거예요. 황달처럼. 그래서 이제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하니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그만두고 선택한 길이 다시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였어요. 사회복지학과를 다시 갔어요. 학습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정을 제가 가잖아요. 좀 경제력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가정들도 분명 있었어요. 근데 엄마 입장에선 한 과목이라도 더 해주고 싶잖아요.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나는 못 먹어도 아이는 좋은 거 해주고 싶고 근데 그런 사정들이 여의치 않은 집들을 보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이 친구들을 뭔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곳에 유급자원봉사자로 다시 일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제가 어린이재단에 있는 거고요. 우리 팀장님도 이렇게 사회복지를 하다 보면은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참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다시 했을 때 한 2002년 정도였어요. 그때 이제 뭐 비행 청소년이라고 해봐야 지금은 10대 아이들이 감금하고 폭행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소년원에 들어간 친구라 할지라도 어떤 그런 죄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름 순수했어요. 오락실에서 2만 원을 훔치고 나오다가 현행범으로 잡혀서 다시 소년원에 간 친구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소년원에 들어간 친구들이 그런 죄질의 친구들이 많았었고 근데 그때는 그냥 그 친구들을 내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다 착하게 보였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떤 재판하는 데도 쫓아가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만나서 이제 설득을 하고 다시 한번 아이한테 기회를 줍시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 가서 같이 한번 선처를 좀 구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 내 아이니까 이걸 내가 잘 돌봐야지 라고 해가지고 신경 쓰다가도 아이들이 답답하게 똑같은 걸로 해서 다시 한번 소년원에 들어가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포기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계속 느꼈고 이제 일을 하면서 아, 다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10명 중에 9명이 다시 소년원에 가는 걸 보면서 아, 10명 중에 9이요? 네, 그래서 다시 재입소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내 역할을 못하고 있나라고 해서 굉장히 그때 나름의 그런 슬럼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를 이제 픽업해 주신 저의 그 상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10명 중에 9명이 다시 들어가도 그래도 한 명은 다시 좋아지지 않았냐 개과천선에서 잘 살고 있지 않았냐 그거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자라고 해서 그때 말씀해 준 거지 저의 20년을 버티게 해준 그 교훈이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맡게 된 일이 이제 노인 어르신들을 만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만나러 갈 때는 뭐 밑반찬을 만들어서 가거나 왜냐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니까 뭐 건강하시냐 그런 것들 이제 보고 같이 뭐 목욕탕도 같이 봉사하러 해서 가고 근데 이제 어르신을 만나다 보면 가정에 가면 꼭 주는 게 있어요. 뭘 줬을까요? 제가 갈 때마다 저한테 꼭 주시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마다 뭐 글쎄요 뭘 뭐지? 커피 요구르트. 요구르트를 항상 이렇게 주세요. 먹으라고. 저한테 이제 먹으라고 요구르트를 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의 보면 이제 유통기한이 그렇지, 지나 있어요. 거. 왜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아꼈다가 이제 누구 주려고 하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그걸 이제 주시면 이제 감사하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먹고 유통기한 지난 거. 예, 뭐 화장실 가면 되니까. 그 마음이 고마운 거죠. 비록 내가 화장실 갈지언정. 그다음 이제 다시 또 넘어간 거는 또 어디로? 그렇죠. 20년을 제가 일을 했는데요. 다 들어봅시다 오늘. 네. 그 다음에 제가 한 것이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지금 아동학대 사건들 그런 거 하면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조사하고 아이들을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아동학대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대를 해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몸을 때리는 학대도 있고요. 예. 어떤 욕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해서 아이 어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학대도 있고 그리고 어떤 성적으로 접촉하는 학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이제 대부분인 건 이제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생활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더러운 환경이라던가 방치 방치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안전하게 지내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아동학대라고 하고 아마 제가 장담컨대 사회복지계의 어떤 진짜 3D 업종이 아마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그만큼 힘드니까. 제가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였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아이랑 엄마를 이제 자꾸 폭행을 해요. 근데 그걸 봐온 아이 아들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엄마를 때려요. 네? 엄마를 때려요. 왜냐면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여자는 맞아도 돼. 왜냐면 자기가 그런 걸 계속 봐왔고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기 때문에 네네. 자기 역시도 여자는 맞아도 돼.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자니까. 아빠 입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배운 거죠. 아이는 하는구나. 그래서 네.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때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렵게 그 가정에서 분리를 했어요. 엄마랑 아이랑 안전한 곳으로 이제 분리를 했는데 결국에 어머님이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가정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왜 신문에 보시면 가정폭력이 이렇게 있는데 왜 집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거야 답답해 이런 분들이 분명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이면을 보시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환경에서 계속 지내다가 내가 과연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겁이 많이 나시는 것들이 많아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 가정에서 계속 머무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가정폭력 피해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동학대 피해자가 결국은 청소년 범죄 가해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청소년 범죄하면 또 이제 비행청소년 되는 거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고요. 이게 대물림이 돼요.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아빠보다 그리고 엄마보다 힘이 세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다시 그게 엄마 아빠를 때리는 그러니까 노인학대로 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의 순환고리가 계속 가는 거예요. 아이가 분리됐을 때 엄마를 찾으면서 우는 것보다는 더 짠한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글쎄요. 엄마는 아이를 애타게 찾아요. 찾는데 아이가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학대를 당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긴 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우울증이 오다 보니까 제대로 아이를 돌보지 못한 거라서 결국에는 이제 아이는 이제 시설로 저희가 보내야 돼서 이제 학교에 가서 아이를 분리를 하러 갔는데 엄마는 아이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누구야, 누구야. 왜냐면 한 번이라도 이제 안고 가야 되니까 했는데 아이는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잘 울진 않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되게 짠해요. 그 엄마가 결국에는 저를 안으셨어요. 아이 대신에.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은 그 엄마가 이제 저를 이제 손톱으로 핥히고 상처가 났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 그 엄마의 입장이 너무 짠했어요. 아이를 안전한 곳에 내가 보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과연 이 아이들한테 내가 가서 질문했을 때 너 지금 행복해?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행복이라는 잣대는 어찌 보면 어른들의 어떤 주관적인 잣대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어 라고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부족하지만 그 엄마랑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지금 너 행복하니라는 질문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네.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자제분도 계시다고 했는데 엄마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엄마로서의 어떤 이성경의 점수를 매긴다라고 하면은 저는 F학점이에요. 왜냐면 아이가 그때 태어났을 때 제가 이제 아동부 전문기관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새벽에도 출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새벽 2시에도 출동을 해서 가서 이제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어린아이를 이제 케어를 할 수가 없으니 줄곧 할머니가 키워요. 그래서 지금 할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의 조선가정처럼 지금 자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이제 태권도 학원에를 갔는데 항상 할머니가 이제 픽업하러 오시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런 말을 했대요. 엄마 없냐고. 네,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조심스럽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뭘 알아야 될 게 있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웃으면서 네. 왜냐면 아이가 누가 와도 자기 할머니랑 살아요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너무 조심스럽게 물으셔가지고 아 선생님 저 이혼 가정 아니고요. 지금 할머니가 주로 봐주고 계셔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아이한테는 그런 점들이 많이 미안하고 제가 밖에 나가서는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경청해 주세요. 아이가 뭘 원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라고 하지만 과연 내가 내 딸아이의 눈을 과연 하루에 몇 분을 떼지 않고 볼 수 있는가. 왜냐면 지금도 그건 자신 없거든요. 경청은. 그래서 지금 그 연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냥 아동학대라고 하는 현상들을 미디어에서도 많이 다루기도 하고 많이 좀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희 어릴 때는 아동학대라는 게 없었잖아요. 다 한 번쯤은 빗자루로 맞아봤을 거고. 네. 그렇죠. 많이 맞았잖아요. 네. 저는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렇죠. 그때는 솔직히 눈물이 날라오죠. 근데 그때 이제 아동학대라는 개념이 없었고 지금 뭐 아동학대가 뭐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아마 이게 저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이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어떤 욕을 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이게 학대라는 걸 많은 분들이 그래도 어떤 미디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깨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제는 권리라는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내가 안전하게 지내야 될 권리가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다 보니까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요라고 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신고를 하는 건 결코 쉬운 그렇죠. 일은 아니에요. 남의 집 일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잘 알지 못하니까 이게 신고하는 게 맞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그렇게 학대를 받아온 아이는 어느 순간 자신의 존재가 작아지잖아요. 하고 무력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다 보면 이 아이의 이 바깥으로 보이는 상처는 치유하기가 쉬워요. 연골 바르면 돼요. 밴드 붙이면 돼요. 근데 마음 안의 상처는 밴드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전문 용어 나오시네요. 조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고민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내가 신고하는 게 맞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고민 판단은 경찰과 전문가들이 또 따로 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아이만 먼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저희는 커피 이름이 다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오늘 팀장님께 드리는 커피 이름은? 아메리카노입니다. 아메리카노. 케어를 너무 많이 하고 다니시니까. 아유. 아우, 맛있네요. 더 이제 파이팅 해서 정년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또. 전 약간 좀 생각이 달라요. 왜요? 정년 되기 전에 이분 잘렸으면 좋겠어. 이제 케어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이런 사회복지사분들 뭐 초록우산. 네, 맞아요. 그만 맞아요. 초록우산 접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제 꿈은 그거예요. 좋습니다. 네, 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네, 제가 백수가 되는 그날.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네. 파이팅. 파이팅. 요즘 방송 나가고 최스타님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뭐라고? 동네 할망들이 만며느리감이라고 시집 가냐고.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지. 뭘 두 번을 가고 세 번을 가. 왜요? 좋은 거잖아요. 제가 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들 아쉬워하더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쁘게 인사하고 들어오신 분은 또 처음입니다. 예사롭지가 않네요. 예. 오늘. 예,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 한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의 허경원 교수입니다. It's funny when I'm mad. I don't really make sense, but I know that that's not bad. I'm lonely. 일단 이렇게 제가 방송 전에 살짝 여쭤봤는데 일단 원래는 제주도민이 아니셨고, 네. 어떻게 하시다가 또 제주도에 이렇게 오시게 되셨어요? 원래는 서울 사람인데 제주를 놀러 왔어요. 정말 우연히. 놀러 왔다가 이거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내가 알던 제주보다 훨씬 좋잖아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알던 제주는 어떤 제주인데요? 관광지의 제주? 와 바다다 이렇게 하는 제주였는데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제가 뭔가를 더 재밌는 거를 찾아서 와보니까 여기가 너무너무 좋은 데인 거예요. 제가 서핑을 하게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여기 서핑하기 정말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에 여기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공고가 나가지고 취직을 하게 돼가지고 놀러 앉았어요. 진짜로?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또 하셨다고? 네, 제가 대학교랑 대학원을 영국에서 다녔고요.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그럼 공부를 계속 하시면 거기서 이제 뭐 보통은 취업을 하고 그러잖아요, 영국에서. 네, 네. 근데 왜 다시 돌아오셨어요? 또 아픈 얘기. 그러니까 그 아픈 얘기를 하려고 여기 모인 거예요, 지금. 예. 네,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림을 그렸거든요. 제가 일러스트 전공인데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로 활동을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병이 되게 크게 났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과로를 해서 병이 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왔다가 제주를 오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내가 무언가 나를 위해서 노력해보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해서 서핑이란 거를 배우기도 했고 제주에 놀러 왔는데 제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살면서는 진짜 건강해졌어요. 또 제주도에 와서 또 막 그리고 이거 안 하고? 제주에 막 그려야 하는 시간에 서핑을 열심히 했죠. 아 운동으로? 네네. 근데 그림을, 그러니까는 서울에 있는 동안에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바닥까지 다 팍팍 긁어서 쓴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나의 에너지를. 그래서 제주에 와서는 그림 그릴 에너지가 없어서 뭔가 내뿜을 게 없어서 그림을 못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차오르는 것 같아요. 이 제주가 주는 것들로 인해서 차올라서 이제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이렇게 뭔가를 다 뿜어내면서 그림을 다시 그릴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있습니다. 제주 와서 시작했으니까 한 4년 정도. 그 바다에 나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이거를 탁 탔을 때 딱 아 됐다. 내가 이렇게 됐다. 파도 위에 섰다. 이런 느낌이랑 쭉 갈 때 이 해방감 같은 거. 그리고 서핑을 하면은 파도랑 나만 생각해야 돼서 다른 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를 이제 놓을 수 있다는 게 가장 매력적이죠. 남들은 모르는 바다가 있어요. 천둥, 번개 치는 날의 바다라던가 바다에 앉아있는데 무지개가 뜬다라던가 그리고 이게 제주 서핑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건데 바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해녀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지나간다던가 그런 매력이 있죠. 나와 자연이 함께하는 거, 그다음에 이 바다를 공존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 근데 제가 들어보면은 우리 교수님은 제주에 와서 정말 많이 바뀐 것 같다. 제주가 나를 많이 변화시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큰 파도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 파도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눈을 감고 피하면, 사람이 무서우면 눈을 감고 피하죠, 멀리. 근데 눈을 감고 피하면 내가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오면 눈을 똑바로 뜨고 보드를 꼭 잡고 온 힘을 다해서 이걸 넘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와요. 또 넘고 또 넘고를 해야 돼요.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사람을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그걸 넘으려고 노력하는 정신을 아예 바꿔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강해져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못할 수 없고 나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고 무서운 게 있으면 피하지 않아요. 이거를 넘어가 보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럼 교수님 중문 앞에 사세요? 네, 그쪽 근처에 서핑하려고. 한라대학교로 출퇴근하시려면 중문에서 이거 산을 매일 넘나들으셔야 되는데 한 시간 걸리지 않나요? 네, 한 시간 걸려요. 100km. 그 한 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일단 내 인생의 첫 번째는 지금 서퍼 아니에요? 제 인생의 첫 번째는 제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넘어 다니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제주분들 알면 다 경악을 한단 말이야. 100km를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당장 제주시에 살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 안에서도 매일매일 즐거움이 있어요. 서귀포에서 제주시를 넘어갈 때마다 제가 한라산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매일매일의 한라산이 달라요. 엊그저께는 보면서 아 공식적으로 가을이 왔다. 한라산의 나무색이 올리브 그린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이제 공식적 가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봄이 되면은 벚꽃이 쫙 펴요. 보면은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거를 보고 있으면 그 정도만으로 해서 저희 방송 나오긴 사실 좀 힘들어요. 예,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또 뭐 하실까요? 네, 일단 상당히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귀여우세요. 네, 공은 아, 있어요. 맞네, 맞네. 아, 이거 뭐. 보통 교수님은, 보통 교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니세요. 아, 보통 아니에요. 아니, 그냥 교수님만 해서 그냥 학생들한테 지식만 전달하는 교수님은 왠지 아닐 것 같고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하면서 막 오지랖을 학생들 사이에서도 엄청 부리실 것 같은데 이게 또 서울에서의 교육이랑 제주의 교육이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하나를 탁 던져서 야, 우리가 일러스트 그림 그리자, 이거 하자, 우리의 목표는 저거다, 그럼 애들이 와, 열심히 하자 뭐 이러면서 막 다 성공을 바라보게 해서 학생들이 뭔가 대단한 거를 하게 해요. 근데 제가 제주에 와서 해보니까 과연 이게 우리 교육의 목표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에 와서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놀라운 게 제주를 너무나 사랑해.
또 그걸 저는 되게 높이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서울 가가지고 막 내가 뭐 디자인 할 거야 이거라기보다는 지역에 맞는 디자이너, 그다음에 지역을 사랑하는 디자이너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제가 되게 놀라웠던 거는 우리가 주황색 칠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주황색 칠하자 그럼 저는 그냥 서울 택시색을 아마 골라서 쓰게 되는 걸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감귤색을 뽑아와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게 굉장히 저는 이걸 DNA라고 말하는데 DNA가 다른 거예요. 저랑 우리 학생들이 이 제주 DNA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제주 DNA를 가진 게 너무나 훌륭해요. 정말로.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황토색 쓰자, 야 흑색 쓰자, 무슨 색 쓰자 그럼 돌담색 딱 꺼내와요. 바로. 이 갖고 있는 DNA로 색을 만들어내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거를 해내요. 아이들이. 이게 되게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DNA를 발현할 수 있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지역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지역의 디자이너가 돼서 우리가 이 섬을 더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디자인으로 제주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잘 살게 할 수, 잘 살다는 표현보다는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자파리 창의 공작소는 모두가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몇 군데씩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자파리 창의 공작소를 저희는 만들었고요. 이거 기본적으로는 이름이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곳이어서 모두가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여서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는 컨설팅에서부터 완성까지를 다 할 수 있도록 누구든 오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와서 쓸 수 있어요. 이 공간을. 저희는 아무래도 제가 디자이너다 보니까 디자인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더 많이 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나의 전공을 살려서 모델링이나 목공이나 뭐 일러스트 같은 것을 배울 수 있고요. 또 교수님들이 항상 있어서 교수님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서퍼와 연결이 돼요. 서핑을 하다 보면은 바다를 막 이렇게 헤드에서 저어가요. 네. 파도에 갑자기 비닐봉지가 걸리고 이쪽 손에 플라스틱 병이 잡혀요. 예, 예. 그리고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박스가 들어가는 종이 박스가 넘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난생 처음 한 거예요. 살면서 나는 서울에서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를 너무너무 잘하는 으쓱한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나는 그렇게 했는데 이 쓰레기들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가 분리수거 잘한다고 이게 다 다시 재활용되고 재사용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아니지. 우리가 이렇게 눈앞에서 보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서 자파리 창의 공작소에서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인병을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위쪽 부분은 캔들홀더로 쓰고 밑에는 컵으로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를 업사이클링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훌륭하시네. 그러면 그 공작소에 가면 그 와인병을 박살나지 않게 깨끗이 자를 수 있는 기계 같은 것도 네네, 있는 거예요? 네네, 저희가 다 구비를 해놨죠. 그럼 와인병을 재활용하려면은 새활용이죠? 거기로 가면 되는 건가요? 좌파리로? 네네, 오시면 됩니다. 아, 와인병 들고? 언제든 오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거 가능해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학교 안에도 뭐 호텔 조리라든가 이런 과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병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거 수거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다시 해본다던가. 그래서 이걸 만들어보고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이런 걸 할 줄 알아요.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업사이클링 디자인이라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저희가 그걸 갖고 또 지역 내 고등학교에 딱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고등학생님들을 모셔와가지고 저희가 특강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보기도 하고 업사이클링 디자인이 중요하다 이런 개념을 좀 심어주기도 하고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만
저희는요 이 커피 이름이 다 따로 있습니다. 나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커피 이름이 달라집니다. 오늘 커피 이름은 뭔가요? 오늘 커피 이름은 제주도 조화 라떼입니다. 아주 평범한 이름이네요. 아니에요. 맞춰보세요. 제주도도 좋고 자파리 제주도 좋고 손재주도 좋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으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잘난 척? 아, 리액션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 자동 얘기하고 싶네. 개그맨 후배로 어떻게? 아니요. 우리는 개그맨들은 원래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리액션 좋은 사람들이거든. 예. 동원 방청객 한번 해보실 생각 없어요? 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박 날 것 같아, 진짜. 대박 나갔대. 기쁘다! 연예인 나온다! 오, 신기한데? 슬프다! 혹시 앞으로도 내가 이 오지랖은 더 부려야겠다 하고 있는 거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는 사회적 오지랖퍼로서 중간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섬 안에 굉장히 많은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주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고 사랑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기는 서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각자 활동하시니까. 저는 그 중간에 있어서 이 좋은 분이랑 이 좋은 분을 서로 연결하는 사회적 오지랖퍼가 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면 제가 하지만 제가 못하면 더 크고 대단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분과 이분, 저분과 저분 이렇게 연결해서 모두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원하는 거는 모두가 잘해서 이 섬이 풍요로워지는 거를 정말 원합니다. 허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매쟁이? 중매쟁이. 중매쟁이 좋아요. 네, 멋진 중매쟁이. 마담 허라고 불러요. 마담 허! Tell me that you'll always be here. 요즘 최수사님은 운동을 좀 하세요? 아, 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살만 계속 찌고. 그러니까 저도 운동하면 뭐 서명 운동이나 뭐 자연보호 운동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진짜 에너지 안 쓰는 그러니까 운동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운동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예. 운동해야 되는데, 그죠?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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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운동 얘기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운동과 적합하신 분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주에 온 지 이제 3년 차 되었고 아라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승범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제주도에서 20, 30대 청년들을 모아서 같이 달리기 하는 러닝 크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lose my eyes, but this day will never end. Won't forget your face. I can't wait until I see. 일단 뭐 까무잡잡해가지고 상당히 잘 달리실 것 같아요. 예. 고맙죠, 많이. 마라톤 쪽인가요? 좀 길게 달리시는 거 아니면 짧게 빨리 달리시는 편인가요?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제일 즐겨하는 거는 이제 트레일 러닝. 제주에 오름이 또 많잖아요. 무슨 러닝이요? 트레일 러닝이라고 해서 트레일 말 그대로 트레킹 이제 뭐 산. 하고 산을 좀 저희는 달리는 거죠. 오름을 그냥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뛰면서 올라간다고요? 네, 그 재미가 있어서. 그게 재밌다고요? 그럼요. 예, 그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 등산도 매력이 있잖아요. 등산 매력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등산은 이제 갔다 내려와서 이제 뭐 이렇게 도토리 못 먹는 이런 느낌의 그거보다도 등산이라는 거는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면서 그 성취감,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정상에서의 그 쾌감, 그냥 내려와서 이거 한 잔 이런 또 재미가 있는데 그거를 단축시켜서 뛰어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 그 말씀해주신 딱 그 요소가 제가 즐기고 있고 성취감 느끼는 딱 똑같은 부분이 저희도 오름을 정상을 찍으면은 이 등산하시는 분들은 서서히 걸어가면서 또 자연하고 이렇게 뭔가 공감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제 체력하고 좀 공감을 해서 아 내가 이 한계를 좀 도전하는 거죠. 정상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갈 수 있을까. 예,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을 때 그 위에서 보는 성취감 그거는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그 아무래도 그 오름 자체가 이 코스가 좀 짧잖아요. 다른 산보다도 그래서 뛰어 올라가시는 건가요? 좀 더 나를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좀 짧다기보다는 일부러 저희는 오름을 또 코스를 이어요. 예를 들어 저기 그 백야기 오름을 가면은
백야기 오름 앞에 문석이 오름, 뭐 동거문이 오름 이런 오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 오름만 갔다 오면은 운동량이 조금 적다고 느껴서 실제로 세 개 정도의 오름을 엮어서 오름과 오름 사이도 물론 뛰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름과 오름 사이 뛰어가는 거 쉽다 이거예요. 그 정도 뛰어요. 근데 백야기 오름도 뭐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면은 다랑슈 오름 뛰어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죠? 다랑슈 오름 뛰어 올라간다고요? 아니 아끈 다랑슈는 쉬운데 다랑슈를 뛰어 올라간다고요? 아니 자꾸 의심해요. 뛰어 올라간다는데. 아니 내가 걸어. 아니 PD님 이거 촬영 가능해요? 다랑슈 오름 뛰어 올라가는 거? 이게 카메라 돌리고 있죠 지금. 예, 이거는 확인 들어가야지 다랑슈 오름을 뛰어 올라가? 어? 거짓말하면 안 돼 방송에서. 어? 내가 다랑슈 오름 내가 몇 번 올라갔다는 줄 알아요? 아 저는 한라산도 뛰어 올라가는데요. 아니 나는 같이 안 간대. 거기 왜 가 거기를. 다랑슈 오름은 밑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왜 뛰어 올라가. 저 다랑씨 걸어서 세 번 쉽니다. 아니 네? 자꾸 본인하고 비교하세요. 아니 근데 거길 뛰어서 올라간다고요? 아니 피지컬이 달라 지금. 네 그 일반 그 운동 평소에 많이 하세요? 저 서명 운동하고 자연 아니 그래서 운동 안 하시는데 이렇게 그런 반응이 오실 것 같아요. 거의 걷다 보면 저희 뛰다 보면은 일반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도 여기 뛰어 올라가 이런 소리가 종종 많이 들리거든요. 서울에서 달리는 거랑 그러면 제주에서 달리는 게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요. 저는 서울은 이제 남산 타워를 많이 올라갔었는데 네. 거기도 똑같은 오르막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게 사람들이 좀 치여서 달리는 느낌이고, 예, 네. 제가 제주에서 달렸을 때는 이 바다랑 오름을 달렸을 때는 정말 자연하고 저랑 온전히 소통하면서 달리는 느낌. 예, 네. 그래서 그 달리기가 너무 좋아서 결국에는 제주도를 사랑하게 됐고 이렇게 내려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달리는 게 좋아서 제주에 오셨는데 혼자 달리세요? 아닙니다. 네, 제주도에 달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서 달리기가 좋았던 거는 이게 혼자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같이 했을 때 더 많은 거리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 하게 되면 조금만 가다가 포기하게 되는데 같이 달리니까 우리 좀만 더 가보자 옆에서 같이 으쌰으쌰 해주고 그래서 다녀왔을 때 그 성취감이 있으니까 이 젊은 친구들끼리 모이고 그게 이제 러닝크루라고 하는 문화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러닝크루 문화를 제주도 와서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달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SNS를 통해서 크루를 운영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친구들 한 두씩 모이다 보니까 우리 주말에 같이 좋은 코스를 달려보자. 몇 분 정도 달리세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달리고 있어요. 목요일날 그때 최소 인원인 한 50명 정도 50명이 한꺼번에 달린다고요? 네, 많게는 100명 정도 네, 그렇게 달리고 있어요. 달리느라 너무 외로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크루원들하고 같이 달릴 기분이 달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레고 또 너무 반갑습니다. 네. 체력이 는다는 거가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다 함께 뛰면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달리는 것보다 더 멀리 달릴 수 있어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처음 계획했던 거리까지 다 뛰고 났을 때의 성취감과 내 한계점을 짚겠다는 생각이 달리기 했을 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러닝크루를 운영하면서도 운영진이 또 몇 명 있어요. 조금 이제 나름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예를 들어 그룹을 4개를 나눠요. A그룹, B그룹, C그룹, 마지막은 이제 감귤그룹 해가지고 감귤그룹? 네. 귀엽다. 그 그룹은 뭐냐면은 이제 입문하는 사람들 그 친구들이 항상 그 SNS로 문의가 와요. 저 초본대에 달릴 수 있나요? 제가 거기 꼈다가 민폐가 아닐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 그룹이 초보 그룹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조금 거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그 아장아장 걷는 듯한 느낌의 감귤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 오면 정말 케어를 해요. 저희 페이서들이 있어서 계속 뒤에서 같이 가봐요 막 이러면서 한 보통 저희가 7km 달린다 그러면 이분들은 3km. 근데 대신 다음번에 오면 이제 뭐 5km.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그러면 그 크루들이 전체는 한 몇 명 정도가 모여 계세요? 전체가 모이면 한 100명 정도가 모여요. 그러면 그 크루들이 다 모여요? 네. 다 모여서. 대부분 동아리 하면 이름만 걸쳐놓고 나오는 사람들 사실 몇 명 안 되는데.
근데 그분들이 달리게끔 또 이제 뭐 감귤 그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육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네. 받아요? 아니요. 그러면은 그냥 서로 좋아서. 뭐가 아니... 좋아요?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저를 이해시켜보세요. 나도 감귤 그룹 우리 최스타랑 둘이 들어가게. 맞아요. 이거는 직접 같이 저랑 달려보셔야지 그거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못 들어가요. 왜요? 20, 30대만. 누나만 안 되지. 아니 나, 너도 안 돼. 아, 저 안 돼요? 우리 안 되잖아요. 어, 되지 않으세요? 30대 아니신가요? 합격! 우리 한라봉. 한라봉? 우리 한라봉 그룹 하나 만들어주세요. 한라봉 그룹 해가지고 좀 약간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같이 달릴 수 있게 한라봉 그룹. 대신 저희랑 한 500m 떨어져서 주무세요. 아니 서럽다. 근데 그 100명이 그냥 달리기만 하면서 뭐해? 그게 끝이면은 재미없잖아. 딴 활동 뭐 그런 거 하는 거 있나요 혹시? 다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활동?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제주도에서 이게 러닝크루를 만들었을 때 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서울에서 경험했던 그 20, 30대들이 같이 즐기는 그 문화. 이들은 모여가지고 주말에 뭐 캠핑도 가고 주말에 등산도 가고 다양한 활동을 해요. 뭐 가끔 우리 수영도 하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냥 커뮤니티 공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주도 와서 아, 이 커뮤니티 공간을 같이 느끼고 싶다. 저희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중점은 달리기지만 우리가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든 해보자 했었는데 이제 주말에 해안가를 달리던 중에 정말 제주도 해안가에 쓰레기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달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 쓰레기가 너무 보이는데 우리가 달리면서 보는 경치도 좀 해치는 것 같다. 그럼 우리가 달린 다음에 돌아올 때는 이거 쓰레기를 주우면서 와볼까?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환경운동이 플로깅이라고 하는 스웨덴에서 시작한 무슨 러닝이요? 플로깅. 플로깅이라고 하는 줍는 행위. 맞아요. 줍다와 그 조깅을 이제 합성해가지고 플로깅이라는 활동이 스웨덴에서 있던 운동인데 이거를 플로깅 그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제주어를 접목해서 제가 뛰멍 치우멍 뛰고 줍는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뛰멍 치우멍 프로그램을 매월 1회씩 진행을 했고 매번 한 30명, 40명. 또 가끔은 육지에서 이제 놀러 오신 분들이 SNS로 그걸 알고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 같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오세요 해서 같이 그분들도 쓰레기 줍고 네, 이런 활동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냥 달리기만 하는 사람이면은 여기 못 나와요. 그거 맞죠. 그냥 가서 달리라고 그러지. 맞아. 근데 달리면서 또 제주를 사랑하잖아. 맞아요. 여기 오지랖이 보통 오지랖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지, 여기는. 하나 더. 아, 있어요? 또 있어! 네, 오지랖이 또 있어? 네. 그 쓰레기를 줍던 중에 이제 저희 힘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거를 느끼게 돼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 이 가치를 좀 흘려보내야겠다. 왜 우리가 쓰레기를 줍고 있고 왜 제주도에 와서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안 버려야 되는지 그거를 좀 가치를 흘려보내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그럼 뭐가 좋을까? 그래서 그럼 옷을 만들어보자. 대신 우리가 폐플라스틱을 리사이클링한 옷을 만들고 거기다 제주 로고를 박아서 우리가 이거를 관광객들한테 팔아보자. 좋다. 네. 그래서 대신 이제 관광객들이 이걸 봤을 때 왜 이걸 폐플라스로 만들었을까? 얘네가 했을 때 조금 저희를 깊게 봤을 때 얘네가 뛰면서 제주도 이렇게 쓰레기 줍는 친구들이네. 아, 폐플라스를 만든 이유가 폐플라스틱을 잘 분리수거를 하면은 이런 티셔츠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 가치를 흘려보내고 싶어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이거예요? 네, 이 티셔츠를 제가 제작을 했고 반응이 어때요? 반응 굉장히 좋아요. 티셔츠 좀 만져볼 수 있나요? 아, 네. 아, 이게 폐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요? 네. 딱 봐도 진짜 잘 마르게 생겼어. 일반 그냥 패션용으로도 입을 수 있어요. 오, 되게 괜찮은데요? 그 여기 폐플라스틱이 이 티셔츠 한 장에 몇 병이 들어가요? 한 그 조그만 500ml 그 폐플라스틱으로 한 8.5개 정도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멋지다. 그러면 플라스틱이 다시 재탄생된 거 아니야? 네, 맞아요. 폐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랑 그냥 천으로 만드는 거랑 어떤 게 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폐플라스틱이 좀 가공하는 그러니까, 과정들이 더 많다 맞아요. 보니까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네, 비싸요. 어쩔 수 없이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재질의 티셔츠라도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는 좀 더 비싸다 이거죠? 맞아요. 근데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사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지트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필요하죠. 있어요, 아지트가.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게 그 한 서울에 있을 때 한 5년 전에 서울에서는 이제 스포츠 브랜드에서 이걸 마케팅으로 활용한 그 러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런베이스라는 곳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달리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베이스 공간. 거기에 가게 되면은 짐도 맡길 수 있고 또 샤워도 할 수 있고 크루들끼리 서로 와서 소통하는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이제 좀 사라지게 됐고 저는 그 공간에 대한 추억이 있고 그거를 이제 제주도에 와서 그 공간을 다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런베이스를. 아, 그러면 또 돈이 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있는 지금 지원 사업들의 저희 아이템들을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뛰는 얘기하다 보니까 괜히 내가 목이 탄다? 예. 그러면 또 한 잔 또 준비해 주세요. 예. 어우 목 타. 근데 죄송하지만 결혼은 하셨나요? 네, 제주도에서 결혼을 진짜로? 했고 이제 출산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설마 뛰다가 만나셨어요? 맞아요. 서울에서 러닝 모임에서 만나서 네. 제주도 아까 같이 여행 와서 야. 둘이 달리다가 우리 제주도 가서 달리다. 오, 야 멋있다. 영화 같다. 그래서 달리기를 같이 하다가 인생도 같이 달리기로 하셨구나.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프로포즈도 이 42.19 마라톤 완주를 하고 결승선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와이프한테 이제 반지랑 같이 프로포즈도 무릎 꿇고. 야 42.19를 반지를 들고 뛴 거 아니야. 그래서 딱 끼워줬을 때 그 쾌감. 아 근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최수타님 빨리 들어와봐봐. 아유, 방금 잠깐만요. 얘기 들었어 못 들었어? 다 들었어요. 달리면서 결혼까지 하고 프로포즈하고 이제 좀 있으면 애기가 나오고 그분에게 드리는 음료수의 이름은 뭡니까? 달리자몽 에이드입니다. 아, 달리자몽! 자, 한 잔 쭉 계시죠. 감사합니다. 맛보겠습니다. 아 정말 이 시원한 자몽 에이드를 드시면서 달리자몽 또 다르게 달리고 싶은 일들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아요.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원래는 제주에 안 계실 때는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취미로 달리는 게 좋으셨는데 제주에 와서 환경까지 접목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제주도를 런시티로 만들고 싶어요. 런시티? 예, 왜냐면 제주도에 제가 느꼈듯이 좋은 코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주 올레길이 있듯이 저희가 달리기 코스, 오름 코스들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 코스들을 이제 다들 이제 공개를 하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 이런 좋은 코스가 있네. 네, 그렇게 해서 이걸 즐기다 보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또 제주도에서 러닝을 기반으로 한 좋은 페스티벌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지역과 함께도 하고 또 젊은 친구들이 하는 감각이다 보니까 예, 또 뭔가 색다르고 이런 것들을 끼워넣으면 정말 재밌는 페스티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대돼요. 그런 페스티벌 네. 만들면 MC는 누구를 쓸 예정인가요? 네,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네. 당연히 형님을 써야죠. 알겠습니다. 네. MC보러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꼭 성공적으로 제가 지금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제주도를 더욱더 깨끗하게 만들면서 활기차게 만드시는 맞아요. 매력적. 매력적이고 섹시하게 만드시는 앞으로도 섹시한 제주도 부탁해요. 네, 다음에 곧 다랑시에서 뵙겠습니다. 다랑시에서. And I feel you so close to me.